네, 오늘 경기 규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5점 한 세트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듀스일 경우에는 이제 두 점을 먼저 선취한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잠시 후에 오늘 첫 번째 경기 30대 남자 복식 결승 경기가 되겠습니다. 동래구의 박원배, 최형석 그리고 사하구의 홍기준, 유창훈조의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 앞서서 선수들이 지금 몸을 풀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라색 상의, 네, 지금 보이고 있는 선수들이 박원배 선수 그리고 최형석 선수입니다. 안경을 쓰고 있는 선수가 이제 최형석 선수인데요. 올해 춘계대회 남자복식 우승을 차지한 팀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수들이 이제 홍기준, 유창훈 선수입니다. 동대클럽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형광색 상의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주심에는 정두선 씨 그리고 부심에는 김현철 씨 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2013년 우승팀 그리고 2014년 우승팀의 다시 한번 맞대결을 갖는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한 번씩 우승을 주고받았고요. 이제 과연 올해 2015년의 경기는 누가 우승을 차지할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경기가 시작되죠. 네, 박은배 선수 서비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더욱더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작년 대회는 저 박은배 최영수 선수가 한번 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박원배 선수와 최영석 선수가 단단히 마음을 다지고 설륙전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수들이 이제 네, 박원배 선수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동래구를 대표한 박원배. 그러니까 양쪽 모두 서로 잘하죠? 많은 경험과 또 네. 경기를 가져봤기 때문에 네. 잘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초반에 지금 3대 0으로 박원배 최영석조 동래구 두 선수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이 점수는 큰 의미는 지금은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대회 전반이니까요. 또 우리가 내리 포인트 경기는 뭐 두 점, 석 점 앞섰다고 해서 네. 뭐 절대적으로 그게 뭐 결정적인 역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삽시간에 그 점수를 따라붙죠. 그렇죠. 예, 지금 저 한 점을 따라가서 1대 3으로 지금 사하구를 대표하는 홍기준, 유창훈 선수조가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 이제 등이 보이는 선수들 등이 네. 지금 화면 코트 안에 있는 선수들 지금 보이는 선수가 지금 이 선수가 최형석 선수예요. 예, 동래구 대표한 선수죠. 예, 동양중학교의 이제 체육 선생님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조에 박원배 선수도 학도중학교의 체육 선생님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홍기준, 유창훈 조는 동아대학교 선후배사이 서로 이제 네. 호흡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사구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만은 네. 동대 클럽에 소속되어서 동대 클럽 네 같이 운동하면서 호흡을 맞추는 선수입니다. 네. 아, 역시 30대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네. 어려운 여기서 네트 맞으면서 자신 코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예.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홍기준 선수가 다이빙 캐치를 했던 그런 모습이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홍기준 선수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네트 맞고 떨어지면서 4대 1이 됐습니다. 4대 1. 네, 그렇습니다. 자, 초반 분위기 어느 쪽이 먼저 가지고 아주 지금 그 파이팅 넘치는 네. 그런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 5대 1. 5대 1이 됐습니다. 박원배 최형석조가 초반 분위기를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박원배 최형석 조는 함께 이제 같은 조를 이룬 지는 3년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같은 클럽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가졌기 때문에 역시 호흡에 있어서는 뭐 양쪽 모두 네. 네. 뭐 좋은 편입니다. 뭐 짝지를 해서 3년 정도의 짝지는 그렇게 뭐 연륜이 짧은 건 아니죠. 네. 예, 뭐 연습을 하면서 또 자기들 서로 간의 어떤 식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네, 그렇습니다. 서로가 알고 있어요. 알고 네. 있지만 이 유창훈 선수의 공격을 그리고 홍기준 선수의 어떤 그 컨비네이션 네. 이런 플레이들을 네. 앞에서 알면서도 막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하구를 대표하는 홍기준 선수
유창훈 선수의 이제 콤비네이션을 보면 말이죠. 네. 유창훈 선수가 뒤에서 스매시를 합니다. 네네. 그럼 톱에서 홍기준 선수가 넘어오는 공을 끊지요. 그렇죠. 이런 그 내용으로 경기를 주로 하는 게 이제 사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스타일이고요. 아,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세이브 됐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플레이 하나가 어떤 분위기를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현재 6대3으로 박은배, 최영석 쪽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예. 보여드리는데요. 안쪽으로 들어왔죠? 네. 네. 이게 지금 우리 동호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우리 배드민턴 경기의 서비스 에이스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 이번에 또 결정적인 실수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유창훈 선수가 조금 이제 진정을 해야 할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갑니다. 스매시하죠. 아, 스매싱. 성공했습니다. 홍기준 선수가 앞에서 길목을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예,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홍기준 선수는 톱에서 네. 유창훈 선수는 뒤에 백백에서 말입니다. 네. 예, 스매시하면 이어서 홍기준 선수가 네트 앞에서 끊어주는 이게 남자 복식의 정석입니다. 교과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서비스 준비하고 있는 홍기준, 유창훈조입니다. 서비스. 자,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힘이 넘치는데요. 빠르고요. 네. 자, 맞드라이브. 아, 아, 들어갔군요.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 점 도망갑니다. 8대 4.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25점 한 판 경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 약 3분의 1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현재 넉 점 차인데 이게 결정적인 뭐 스코어는 아닙니다.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출격도 가능하고요. 자, 올라갑니다. 초반 분위기를 이제 어느 팀이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중반에서 어느 팀이 실수를 적게 하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자, 후에서 네. 한 번 더. 야사!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아 이번에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박은배 선수가 그렇죠. 네. 네. 살짝 넘긴다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박은배 선수가 홍기준 선수의 포핸드 카트 했는 공을 알았단 말이에요. 네. 대시 하는데 이 공이 너무 정교하게 네트를 붙여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푸시 타임을 놓쳤거든요. 자, 예. 8대 5가 됐습니다. 8대 5. 예, 지금 이제 우리 관중들을 열광 속에 들어가시는데요. 예, 혼연의 일치입니다. 자, 서비스. 이어서 아,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자, 분위기가 홍기준, 유창훈조 쪽으로 지금 넘어와 있어요. 네. 초반에는 박원배, 최영석조가 좀 많이 앞서 나갔습니다만은 네. 아, 유창훈, 홍기준 선수를 또 응원하는 이 사하구의 많은 또 연합회 회원들이 아, 그러나 반격하는 박원배, 최영석조. 그렇습니다. 네. 세미클럽. 예, 지금 보면 이제 유창훈 선수의 백핸드에 들어오는 백드라이브가 조금 짧았습니다. 네. 그래서 박은배 선수의 손에 들어갔는데요. 자, 지금 이제 남자 복식은 빠른 드라이브 싸움입니다. 그렇죠. 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빠른 공격들이 자, 방향 바꿨어요. 자, 최영석. 푸시. 자, 한 번 더. 아, 최영석. 이번에도 네트 맞고 자신 코트 쪽으로 떨어지면서 점수차가 점점 좁혀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최영석 선수의 포핸드 드라이브거든요. 저 보세요. 이게 조금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추격하고 있는 홍기준, 유창훈조가 좀 더 유리한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뭐 포인트는 한 점 포인트인데 사기를 따지면은 몇 점의 포인트와 그렇죠. 같죠. 네, 이 네. 포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 차로 따라붙을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러나 앞에서 공격 성공합니다. 아, 박원배 선수가 회심의 일타였어요. 그렇습니다. 빈자리를 보고 예. 10대 7 한 점 더 도망갑니다. 네. 자, 최영석 서비스. 아, 지금 계속해서 한 번 더 스매싱 방향 바꿨어요. 멋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아, 최영석 선수가 상대 허점을 놓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사하구에 시합을 하는 홍기준 선수, 유창훈 선수는 말입니다. 네. 지금 이 갑자기 상대편의 공들을 그냥 쉽게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예, 조금 이제 각도를 바꾸어서 이렇게 주면 좋을 텐데 너무 정직하게 올라갑니다. 또 살짝 넘겼는데요. 또 올라가죠. 위에서. 그럼요. 다시 한번 살짝 떨어뜨리고요. 아, 이번엔 드롭이에요. 네. 네. 드라이브 방향 바꿨습니다만. 자,
자신 코트로 떨어지고 맙니다. 아, 홍기준, 유창훈저 이번엔 정말 아쉬웠어요, 이번 플레이는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동래구를 대표하는 박운비 선수의 지혜로운 경기 운영입니다. 네네. 예, 뭐 그냥 드롭, 강한 스매시. 그렇죠. 여기서 강한 드라이브. 네. 승부를 내는데요. 5점 차로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최영석. 그렇죠. 깔아야죠. 아, 이번에 어려운. 잘 살려냈어요. 자, 맞드라이브. 예. 갑니다. 네. 자, 다시 한 번. 자, 클레어. 스매시. 홍기준. 컷. 자, 잠깐만. 이게 랠리에 종지구를 찍었습니다. 13대 7입니다. 네, 이제 코트를 바꾸게 되는데요. 네. 아, 이번에 최영석 선수의 플레이. 정말 멋있었어요. 속이 시원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영석 선수가 리턴해주는 공이요. 굉장히 코드를 전체적인 코드를 이용을 합니다. 네네. 각도가 깊고요. 스피드가 있으니까 리시버를 하는 홍기준, 유창훈 선수가 아, 오늘 여유 있어요. 카메라 네, 앞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네. 같은 세미크롭의 이기라 선수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네. 네 지금 저 뭐 같은 세미크롭의 그렇습니다. 이기라 박원배 최영석 네. 선수가 경기를 지금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자 BNK 금융그룹 부산은행배 제10회 부산 MBC 배드민턴 대회 오늘. 아, 결승전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각 부문 먼저 30대 남자 복식 경기 강서체육관에서 김삼종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점수차는 13대 7로 지금 뒤지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홍기준 유창훈조가요. 예, 지금 사하구의 최영진 회장님께서 말이죠. 전반전을 마쳤는 그저 벤치 코치를 좀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좀 이제 집중력을 좀 강하게 해서 자신의 범실을 줄으며 상대편에게 쉬운 공을 주지 말라 하는 그런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이 선수들이 지난 대회 우승했죠. 디펜딩 챔피언이에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재작년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 네. 우승팀이 박원배 최영석 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맞대결 펼친 네. 거예요. 네. 한번 주고받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우승자들끼리 이제 올해 우승컵을 놓고 네. 다시 한번 맞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전반전 아웃됐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우리가 13대 7 전반전 이제 엔드를 바꿀 때 지금 점수 차가 좀 컸거든요. 더블 스코어가 됐어요. 네, 이걸 네. 좀 줄여가야 하는데요. 네. 한번 그 챔피언 자리를 놓쳤던 이 박원배 최영석 조의 어떤 그 공격이 막강하게 지금 자, 수비를 하고 있는 유창도 아웃이네요. 네. 아, 행운이 따라주질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홍기준 유창훈조. 네. 지금 빠른 내리를 하고 있는 중이 말이죠. 네네. 최영숙 선수가 유창훈 선수의 로브한 공을 그걸 인아웃을 체크한단 말이에요. 참 여유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홍기준. 오히려 지금 홍기준 유창훈조는 지금 약간 당황한 지금 모습이에요. 점수가 지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의외의 실수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16대 7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자신의 범실이 많아지네요. 그런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유창훈 선수나 그러니까 홍기준 선수가. 이렇게 큰 점수차가 안 났죠.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뭐 조금 가면 10점 차가 될 것 같은데요. 평소에 이런 팀들이 아닙니다. 작년 경기에서는 25대 22로 네. 25대 22로 이제 홍기준 유창훈조가 이겼죠. 최영석 박원배조를 누르고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또 그 반대로 아, 네. 근데 점수차가 지금 10점 이상 지금 벌어졌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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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저 A조들의 실력이라는 건 말입니다. 영원한 챔피언이 없습니다. 네네. 뭐 한번 우승하면 한번 놓치면 또 그래서 2연패 2년 연속 우승한다는 그게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뭐 이건 지금 서로 간의 전반을 하고 나서 사구의 홍기준 유창훈 선수 네네. 최영진 사구 연합회 회장이 특별 지시를 내리고 있는 그런 이제 작전 타임입니다. 자, 과연 제10회 부산 MBC 배드민턴 대회 30대 남자 복식 2013년 우승팀인 박원배 최영석 조가 작년에 우승팀인 홍기준 유창훈 조를 누르고 다시 우승컵을 찾아올 것인지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최영석 서비스 경기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 이번에 방향 바꿨지만 그대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방향을 바꿨는데요. 그대로 네. 아웃되면서 18대 7. 지금 여기에 어떤 그 여세는 최영석, 박원배 선수의 기세는 말이죠. 네. 굉장합니다, 지금. 아, 지금
최영석 선수 서비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아, 범실이죠. 네. 범실. 19대 7이 됐습니다. 첫 경기 막상 막하의 어떤 그 치열한 접전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의외로 한쪽으로 지금 큰 경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점수가 10점 이상이죠. 저런 점수는 없거든요. 네, 보기 힘들었는데요. 네. 자, 10점 만에 하면서 19대 8. 저게 13대 7 엔드를 바꾸면서 네네. 6점을 주는 사이에 겨우 한 점을 지금 뽑아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자, 지금 홍기준 선수 서비스. 자,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가죠. 자, 계속해서 가야죠. 네. 끊고요. 이번에도 앞에서 홍기준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 유창훈. 자, 유창훈 선수 이번에는 드랍. 스매싱. 스매싱. 아, 마드라이브 살짝 떨어뜨렸어요. 이걸 아, 유창훈 선수가 후위에서 계속해서 하지만 수비가 아주 좋아요. 네, 최영석 박은배도요. 아, 이건 실책이 나오면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한 점 만에 하면서 19대 9 10점 차. 네. 좀 더 이런 플레이가 좀 일찍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쨌든 공격권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공격권을 받자면 상대편에게 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네네. 좀 짧게 떨어뜨리고 다시 이 공을 받아서 공격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게임 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서비스. 자, 또 가야죠. 기준 유창훈죠. 네. 자, 홍기훈 선수. 아, 그러나 박은배 선수가 쉽게 스매싱을 허락 안 하지 그렇습니다. 않죠? 그렇습니다. 20점대 네. 먼저 진입했습니다. 20대 9. 네. 지금 화면에 보는 선수가 이제 박원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항도중학교 체육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예. 시험도 끝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많이 보고 있을 텐데요. 네. 예,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경기를 아, 행운입니다. 아, 이번에는 행운이 네트를 타고 넘었죠? 네. 네. 20대 10. 자, 지금 현재 쟤들이 25점 한 판 승부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25점. 네, 지금 현재 20점입니다. 5점을 남겨놓고 있어요. 네. 네. 오늘 부산지방의 낮 최고 기온이 25도, 26도. 네. 하지만 이거 강서체육관에 아는 뭐 28도, 9도 거의 30도를 넘는. 그렇습니다. 아, 정말 네. 이 선수들의 땀을 네.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10. 자, 스매싱. 스매싱 방향 바꿨어요. 후위에서 유창훈 홍기준 자, 박원배 드롭샷 홍기준 선수가 다시 한번 스매싱 자, 예, 그렇습니다. 신과 심의 해결해서 박원배가 승리를 얻었어요. 예. 21대 10입니다 자, 지금 사하구를 대표한 홍기준 선수, 유창훈 선수가 말이죠. 네네. 이 시합이 잘 안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네. 공격을 했을 때 박원배 최영수 선수가 잘 안 죽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인트를 따야 되는데 공격은 하는데 포인트를 잘 못 딴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홍기준 선수가 좀 죽어주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참 게임이 어려워지네요. 자, 유창훈 선수가 이번엔 5처럼 성공이네요. 원포인트. 네. 21대 11. 아, 사하구연합회 입장에서는 홍기준, 유창훈조 지난 대회 우승팀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점수 차가 많이 났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한 10점 이상이죠. 네. 자, 홍기준 선수의 서비스. 자, 유창훈. 자, 홍기준이 지금, 앞에서. 예. 아, 이번에 넘어지면서 아, 리시브 해봤습니다만 그대로 아웃되면서 다시 한 점 내주고 말았습니다. 22대 11. 자, 지금 이게 25점 한 판 승부인데요. 지금 22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 포인트를 석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네. 자, 이 점수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요. 그렇죠. 성공했습니다. 네. 아, 홍기준 선수의 멋진 플레이. 22대 12. 모처럼 최영석 선수, 박은배 선수가 한 점을 주어도 여유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지금 10점 차 경기가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죠. 30대 남자 복식 경기 결승전입니다. 자, 박은배 스매시. 박은배 선수하고 최영석 선수의 어떤 그 조화, 예, 이 컴비네이션은 네. 뭐 오늘 완벽합니다. 네. 네. 뭐 동래구에 한 점 네. 달아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래구에 박은배, 최영석 선수. 박은배 선수는 후이죠. 네. 후이즈 스매싱. 네트 앞에서는 최영석 선수. 선수가 앞에 끊고요. 네. 아, 이번에 아웃입니다. 아웃되고 말았네요. 네, 아웃입니다. 23대 13.
사실은 너무 점수가 막바지까지 갔거든요. 네네. 막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몇 점 한 줄은다는 생각으로 한번 경기를 해봐야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이번엔 신택이 나왔습니다. 태영석 네. 선수 23대 14 다시 한 점 마련합니다. 정말 선수들 얼굴에 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참 이 배드민턴 네. 운동이 정말로 전신 운동이고요. 심폐기능 운동이고 정말로 좋은 운동입니다. 자, 최영석 박원배 스매싱 한 번 더. 자, 살짝 연타로 넣어야죠. 자, 박원배 선수가 아, 그대로 아웃되고 말았죠. 24대 14. 자, 이렇게 되면 게임 포인트가 되죠. 네. 한 점이 이제 챔피언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승부의 양쪽 승부가 1대1이잖아요. 네네. 오늘 마지막에 이제 어느 쪽이 그렇습니다. 이승을 갖느냐의 2013년, 2014년 네. 챔피언들끼리 경기 붙었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한 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24대 15. 박은배 선수가 백핸드로 푸시했죠. 예, 하지만 네. 그대로 아웃되면서 지금 한 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30대 남자 복식 경기. 자, 홍기준, 유창훈 선수가 앞에 있고요. 자, 홍기준 선수 한 번 더 스매싱. 자, 유창훈. 아, 이번에는 아,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경기 끝나고 말았습니다. 2013년 2대회 우승팀이죠. 아, 박원배 최형석 조가 동래구입니다. 4구에 홍기준 유창훈 지난 대회 우승팀이죠. 디펜딩 챔피언 2014년 우승팀을 누르고 큰 점수 차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잠시 전화로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다음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강서체육관입니다.